경기 부천의 한 전통시장. 본격적인 선거운동이 시작됐지만 분위기는 사뭇 차분합니다. 선거 유세는 예전보다 덜해도 지역 상인들은 투표에 꼭 참여하겠다는 뜻을 밝힙니다. 당연히 해야죠. 그건 뭐 국민의 권리 아니겠습니까? 어느 후보가 우리 지역을 잘 발전시킬 건지 그것도 저걸 해야 되겠죠. 중앙선관위가 한국갤럽조사연구소에 의뢰해 지난달 23일부터 이틀 동안 전국의 만 18살 이상 유권자 1,500명을 대상으로 전화조사한 결과 응답자 가운데 72.7%가 반드시 투표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이는 지난 20대 총선 당시 조사보다도 8.8%포인트 늘어난 수치입니다. 유권자 10명 가운데 7명 이상이 이번 총선에서 적극적으로 투표를 하겠다고 응답한 겁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이 한꺼번에 모이는 곳이 불안해 여전히 투표소에 가기가 망설여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아무래도 걱정되죠. 그게 가면서도 마음은 먹고 있는데 갈리는지 그건 그때 가봐야 알겠어요. 그냥 하도 그 코로나가 그냥 무서우니까. 또 우리 지역을 위해 일할 후보자의 공약과 면면을 하나하나 살펴본 뒤 선거에 임하겠다는 유권자도 있습니다. 한 표를 저 해야죠. 당연히 공약을 살펴보고 가죠. 거의 뭐 조용해요. 그래서 지금 어떤 분이 나왔는지도 몰라서 이제 천상 저는 그걸 기다리고 있어요. 그 이제 보내오는 그 광고 전단지 있잖아요. 그거 지금 보고 그래도 이제 그걸 좀 보면서 하려고 하고 있어요. 한편 오는 6일까지 이어지는 재외국민 대상 투표는 코로나19로 일부 국가에서 선거 사무가 중단되며 17만 유권자 가운데 절반은 참여할 수 없게 됐습니다. 코로나19 여파로 그 어느 때보다 조용하고 차분한 분위기 속에서 4.15 총선 선거운동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얼마나 많은 유권자들의 발걸음이 투표소로 향할 수 있을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정화입니다.